안녕하세요. 저는 양산에 살고 있는 김상미라고 합니다. 네. 이거를 이제 처음에는 하게 된 이유가 제가 그때 이제 아이를, 큰 애를 출산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제 출산했는데, 그냥 우연치 않게 이제 아는 언니가 이제 점을 보러 가는데 무섭으니까 같이 가자 해서 따라갔는데, 거기 계신 분이 신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받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되게 기분이 나빴어요. 뭐 화도 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리고 이게 진정이 안 돼가지고, 근데 그때 애 아빠 그 친구분 어머님이 이제 이런 일을 무속인이셔가지고 거기를 갔는데, 처음에는 신을 안 받으면 제가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럼 어쩔 수 없죠 이제 이랬어요. 이런 건 하기 싫다 이랬더니 이제 저희 딸이 그러면 받는다, 갓 태어난 애기가. 그래서 그러면 제가 할게요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그때 신혜를 받게 된 거죠. 3개월도 채안 돼서 이제 친엄마가 사라지셨어요. 행방불명이 돼가지고 한 1년 넘게, 1년 좀, 1년은 조금 넘었던 것 같은데, 그때까지 아무것도 몰라서 이제 신당만 갖고 있고, 그냥 이제 할머니하고 엄마 아빠가 절에 다니셨었거든요. 그래서 그 절에 매일 거의 매일이다시피 1년 동안 그렇죠. 간 거, 아기를 데리고 이제 아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혼자 아기랑 둘이 이렇게 갔던 것 같아요. 뭐 기도를 할지도 모르고 그랬으니까. 신을 받을 때 외가 쪽 할아버지로 받았는데, 이게 이제 어느 순간부터 자꾸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항상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외가, 그리고 저는 또 솔직히, 신명도 솔직히 요번에 가리를 잡으면서 제가 처음 받았던 거랑은 좀 틀리게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솔직히,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거죠.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자꾸 모시는데? 본능에서는 모시고 싶고, 하지 말아봐 하시고, 하라면 자신 없고. 아니야? 네 마음을 얘기해라, 네 마음을. 누가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하지 말아면 본능에서 해야 될것 같고, 마음에. 그만 하라면 섭섭하고, 하라 하면 자신 없고, 근데 치우기도 못 치우겠고, 하라 하니 제대로 하지도 못하겠고, 그거를 이 선생님이 이래라 해서 이렇게 됐고, 저 선생님 저라라 해서 저렇게 됐고, 네 의지는 없나? 귀신도 신도 네가 없는데 무슨 소용 있노? 그래, 이거 모셔놨다가 내 모셨다가 모셨다가 내 모셨다 한다고 신이 되는 건 아니잖아. 네가 지금 시집을 두 번을 가갖고 신의 벌전이나 조상의 벌전도 전혀 안 벗겨졌는데, 네가 틀면 네가 신이라면 누구를 선택하겠노? 맑고 깨끗한 사람 선택할 거 아니야. 근데 자식한테 가더라도 맑고 깨끗하니까 갈수 있겠지. 그건 못 가게 하면서. 그렇다고 본인이 해먹지도 못해. 그렇다고 본인이 치우지도 못해. 맑고 깨끗하게 오는 줄들은 욕심이 많아서 자식이라고 안 된다고 다 막아놔. 그게 아니고 못해 가
이번에 만약 진짜 해야 된다고 하면 저기를 하려고 했는데 제대로 못한 얘도 제대로 못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 사람들 말을 어떻게 다 믿어? 네가 믿어서 지금 이 꼴이 났는데 본인의 사주팔자를 전혀 모르니 무엇을 해도 답답하잖아. 본인의 사주팔자는 종교인은 맞다. 근데 우리 같은 사제를 해먹기에는 힘들고 그렇다고 안 하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면 그런 거 있잖아. 긴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 안 하면 안 할수록 힘들고 하면 할수록 힘들고 태어날 때 업양으로도 태어났지만 불림으로도 태어났는 거라. 근데 이거를 아주 본인은 맑고 깨끗해야 되는데 두 번 시집을 가게 되고 자식을 여기저기 놓으면서 성씨가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다 부리가 다르잖아. 그러니 큰딸이 있는 성씨하고 너희가 합의가 없고 지금에 있는 집하고도 합의가 없는 거야. 그러니 너는 너 혼자 시집 가지 말고 수녀가 되든지 중이 되든지 했었어야지. 사주팔자가 누구하고도 섞일 수가 없는 사주팔자라고. 그런데 본인의 사주에 이걸 잘 모르다 보니 본인은 천신의 감흥은 갖고 있어. 원부리가. 그러니까 누구의 이 집에 조상 주력하고 시집을 가서 자식을 놓고 섞일 수도 없고 이 집에 시집을 가서 자식 주라고 섞일 수도 없는 몸이야. 근데 네가 지금 다 짜지를 해놨잖아. 나이가 있으니 몸은 컸고 시집을 가라 해서 가게 됐고 자식을 놓을 때 되니까 낳았고 그게 나는 영원할 줄 알았는데 안 되고 그리고 두 번째 또 시집을 갔고 거기에서 자식을 낳았고 그래서 될 줄 알았는데 또 안 되고 세 번째 시집 가도 안 될 것이고 다섯 번째 시집을 가도 안 된다 이 말이다. 본인의 신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처녀감흥이라고 아무것도 색깔이 입혀지지 않아야만 되는 신이야. 그러니 종교인으로 간다. 예를 들어서 비구니로 간다. 끝없이 내 사주를 빌고 내 사주의 명을 위해서 시집도 안 가고 비구니로서 평생을 살아야 되는 사주고 네가 수녀가 된다 그러면 천주교에 가서 끝없이 그 교리를 외우고 살아야 되고 근데 지금 뭐냐고 이게. 시집 갈 거 다 갔지. 할 거 다 했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 본인의 사주팔자는 그런 종교인으로 살아야 되는 게 줄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면 진짜로 뭔가 불리는 게 아니라 모셔놓고 많이 닦아야 되는 사주라. 나가 원래 혼자 살아야 되고 과부 사주팔자고 맑고 깨끗한 물이다고 본인이. 근데 태어난 8일생이기 때문에 8월 18일생이기 때문에 산신의 벌전이 조금이라도 털이 조금이라도 물에 낙엽이 앉거나 이렇게 바람이 불어서 털이 앉거나 이러면 내가 금방 지저분해지거든. 내 사주가 내 명이 자꾸 끊어진다고. 그래서 본인은 대신님하고 선녀밖에 없어. 원래 사주에 대신하고 선녀밖에 없고 굉장히 까칠하고 예민하고 깔끔하고 깨끗하고 누가 시끄럽게 하고 과격하게 하고 문제 일으키는 거 굉장히 싫어를 한다. 근데 네가 지금 첫 번째 남자하고 이혼을 했을 때도 술 먹고 노름하고 바람 피우고 성질내고 두드리 부수고 그게 너무 너는 마음에 안 들었던 거야. 술 먹고 막 그러는 게 다정다감까지는 아니어도 사람이 가정을 지키고 순리대로 원리대로 규칙대로 원칙대로 가야 되는 걸 원해. 그 사람이 다리가 하나 없든 팔이 하나 없든 개의치 않아. 근데 그게 원칙에 가까운 신이야. 원칙을 지키는 규칙을 지키는 그럼 뭘까. 바람은 바람이어야 되고 물은 물이어야 되고 산은 산이어야 되는데 이게 쪼대박이 되는 것 자체가 너무 싫은 사람이야. 그러면 내가 그런 규칙이나 원칙을 갖고 있는 사주팔자면 남의 가정에 들어가서 저렇게 규칙과 원칙을 네가 저렇게 하면 되겠어? 저렇게 한다는 건 뭐야? 네가 그만큼 내 정신이 영적인 게 바람에 벌써 흩날려갖고 너의 청춘에서 이미 그때 원칙과 규칙을 바르게 하는 선녀가 뜨고 난 다음에 누가 오노? 여혼신, 여청귀, 여원앙 들어오니까 결혼도 해야 되겠고 사랑도 해야 되겠고 새끼도 낳아야 되겠고 원래는 백색이지만 그 백색이 색깔이 하나 딱 입혀지면 어떻게 되는?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인 줄 알고 가게 되는 거야. 첫 번째 과정이 실패가 거기서 오는 거야.
거기서 남편이 규칙을 지키지 않고 내 본능이 있다 보니까 원칙을 지키지 않으니까 가정 안에 산다 하면 첫 번째는 남녀관계에 있어서 바람은 용서가 안 되는 거야. 내가 사랑을 하든 안 하든 맞잖아. 내가 끝내고 바람이 나든가. 그 원망이 앞을 서면서 이 원앙상사는 여자 홍기 귀신이나 천기 귀신들은 자기가 결혼을 못 해보고 혼자 살고 미망으로 죽고 내가 원래 본인이 김씨 부인이 갖고 있던 너의 사주가 혼자 살아야 되고 혼자 종교를 위해야 되고 혼자 닦아야 되고 혼자 종교인으로 살아야 되지 우리 같은 사제로 살기가 조금 힘든 사주야. 근데 여기에 누가 닦아주는 사람이 없고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니 이 색깔이 남편을 만나서 이렇게 입혀졌단 말이야. 입혀졌는데 내 본능은 뒤에 있고 이 원앙상사의 여혼신은 앞에 있으니까 사랑이라는 걸 하게 되는 거라. 네 스스로도 네 감히 네가 스무 살 때 결혼을 했다 치자 네 감히 왠지 외롭고 고독하고 혼자 있고 깔끔하고 규칙을 지키고 계속 그 생활을 해가 나가야 되는 사람임에도 분명하고 한편으로는 내가 여잔데 나도 남들과 같이 사랑을 해보고 나도 남들과 같이 가정을 이뤄보고 나도 남들과 같이 자식을 낳아보고 하는 인간적인 요소가 인간적인 기운이 인간적인 어떤 이 내가 이기지 못하는 기운들이 앞을 서게 되면은 결혼이라는 걸 하게 돼. 수절해야 되는 팔자인데 아니면 나보다 엄청 센 남자를 만나서 이걸 사업으로 영업으로 같이 둘이서 미친 듯이 밀고 나가든가 그럼 내가 땜을 하게 돼요. 그런 이런 사주는 연예인을 하거나 아니면 막 바쁜 집에 어서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하면서 막 손님을 해가지고 땜을 하거나 근데 이게 너무나 고요한 사주 자체가 너무 차분하고 너무 냉정하고 규칙에 가까운 신이다 보니 일반적으로 규칙에 가까운 신은 아주 고고하고 미술이나 도자기 같은 거 공부를 네가 많이 해서 뭐 큐레이터가 되든지 작품에 대해서 얘기라든지 아니면 뭔가에 대해서 얘기라든지 이런 쪽으로 빠지기에는 부모가 나한테 닦아준 공로가 없고 내가 또 그 시기에 내가 공부를 못했고 그런 신바람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었단 말이야. 이런 상태에서 내가 그냥 몸집만 크다 보니 내 본능을 가지고 내 남편을 만나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야. 첫 번째로는 그래서 너무 싫은데 네가 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여기 지금 앉아 있는 것들은 다 원앙이야. 여자 여혼신 내가 잘났어. 나는 여기 딱 갇혀서 내가 기도를 하든 뭘 하든 이 자체는 너무 좋은데 네 본능이 깝깝한 거야. 네 본능의 몸주에서 깝깝한 거야. 그래서 알아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한다. 첫 번째 지금 이시 남자 만났을 때도 아 이게 이런가 보다 이렇게 사람이 사는가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남자가 홀딱 좋았거나 네 딸이 홀딱 좋아갖고 올인을 하진 않았어. 항상 네 마음 옆에는 뭔가가 니를 지배하고 있는 신이 아니면 힘이 있다고 에너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느낌. 근데 차라리 우리가 흔히 말하면 짜거나 싱겁거나 이래야 음식이 뭐 맛있다든지 아니면 맛없다든지 평가를 할 건데 건강한 음식 있지. 건강한 음식은 어떤 거? 뭐 맛이 있다고 표현을 못하는데 애매모로스 하면서 아주 건강한 맛이에요. 이 맛은 맛있는 것도 아니고 짠 것도 아니고 매운 것도 아니고 단 것도 아니야. 네 사주가 그렇다고. 나를 닦아주는 이가 없으니까 내가 이걸로 해서 고통을 받아서 내 명땜을 하는 거라. 근데 그렇게 되어서 두 번째를 만났는데도 두 번째 또한 내하고 똑같은 색깔이 안 맞는 거라. 그 색깔에 의해서 살아보니까 그 색깔에서는 파괴가 너무 많단 말이야. 직접적으로 신랑이 나한테 파괴를 하는 건 아닌데 첫 번째 신랑은 나한테 파괴를 줬다면 여기는 조상 주력이 살아가는 삶의 주력이 아니면 뭐 아프거나 병자가 생기거나 사고가 나거나 이런 제3자로 인한 타살이 들어와서 내가 억수로 고통스러운 거라. 여기는 직접적으로 일본의 신랑은 직접적으로 지가 지랄병을 해가지고 내가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본인이 집에 안 들어오거나 바람이 났거나 시팔조팔하면서 싸우거나
아니면 두드려 부수거나 아니면 한잔 먹고 헛소리를 하거나 아니면 의심을 하거나 의처를 하거나 너 때문이라고 불만을 하거나 모든 게 이 사람이 직접적으로 했다면 남편의 1번 남편이 직접적으로 했다면 2번 남편 쪽에는 우리가 이렇게 숨어져 있다 그래야 되나? 가족 구성원은 분명히 맞고 자식은 분명히 맞는데 네가 여기가 터질 것 같은 거야. 그 안에서 문제가 다 발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뭐라 그래야 되나? 우리가 폭탄 같으면 이렇게 지뢰 같은 거야. 여기는 자기가 폭탄이고 그 이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 즉각적인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 여기로 왔는데 여기는 숨어있는 폭탄인 거야. 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둘 다 진택 양난인 거야. 근데 어느 쪽에 서서 내가 신을 판단을 내야 될지 너의 신은 너의 김씨 가정의 신은 이 지금 이 씨가 됐든 새로 만난 김씨가 됐든 타협이 전혀 없어. 친정도 타협이 없어. 독고다이란 말이다. 그럼 누구를 위해서 빌어줘야 돼? 본인이 어떻게 갈 것인지는 본인의 선녀와 대신에 판단이 나야 된다 이 말이다. 그러니까 안 한다고 확 접기에도 치를 거고 한다고 확 펼쳐놔도 친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이제 잡초 같으면 원풀을 놔두고 잡초가 주변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뽑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잘 뽑아서 뿌리에 다치지 않게끔 해서 이 영역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라. 그 지금 이런 상태야. 그 여기는 정을 여혼신 원앙상사 남자 법사 뭐 이런 게 주력줄이 다 들어와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 여기서는 여혼신 할머니들 그 다음에 청기 홍기 병막이 병기가 지금 많이 들어오고 저기는 급살주력이 좀 많이 들어온다. 그래서 그런 게 조상주력에서 누가 들어와서 이렇게 되고 어떤 벌전이 있는지 판단을 내야 엄마의 이걸 없애든지 안고 가든지 닦고 가든지 결정이 난다. 처녀한테 오는 우리가 흔히 말하면 처녀신이에요. 처녀신. 결혼을 하게 되면은 다 뭉개져 버리고 어떤 사람과 몸을 쌓거나 인연을 지으면 그 신들이 다 떠버리는 신이에요. 그러니 이미 저질러져 있는 이 상황에서 아가씨 때 처녀로 혼자서 늙어 죽을 때까지 무당을 했더라면 참 좋은 신이었고 상위 1%의 신인데 이 신들을 가지고 어떤 물과도 섞이지 않는 그런 상황의 사주를 갖고 있다 보니 혼자서 자기가 처녀보살로 갔다면 아주 대성을 했었을 것 같은 그런 사주를 갖고 있는데 이 신에서는 더 이상 인간의 인연으로 접으라거나 자식의 인연으로 접으랬을 때 이 신들이 다 떠버려요. 그렇다고 이 신이 없지 않으니까 일반인으로 살기는 더더욱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교인들은 총각이 되었든 처녀가 되었든 혼자서 이 영적인 거에 기탁을 해서 끝없이 참선을 하고 닦아야 되는 그런 사주를 가졌는데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이 벌전이 많다 보니까 조상의 가리가 됐든 이 신이라고 이름 지었던 이 모든 것들을 어느 정도 걷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고 이런 경우에는 참 이제 보면 결혼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디에 기일을 한다거나 했을 때 참 신들이 다 떠버리는 상황이니까 좀 많이 안타깝죠. 그래서 혼자 뭐 이렇게 여승이 비구니가 되거나 아니면은 흔히 말하는 수녀가 되거나 아니면 처녀보살로 혼자 가거나 이거는 사명 없이는 가기는 조금 힘든 제자거든요. 이런 특수 우리 같은 직업 안에 있었어도 이 안에서도 상위 1%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일반적인 제자들은 뭐 결혼도 하고 뭐 이혼도 하고 자식도 놓고 뭐 두 번 세 번 시집도 가고 그래서 뭐 장군을 모시고 싶다든지 뭐 신장을 모시고 싶다든지 뭐 동자 애기들을 모시고 싶다든지 이게 마음대로 되지 이렇게 오시는 사주에 따라서 조금씩 색깔을 변해가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하나의 종교인이라면 저기 이번 사례자 같은 경우에는 운명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또 다른 색깔을 입혔을 경우에 아무것도 될 수 없는 그렇다고 그 신을 다 배제하고 일반인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아마도 20년 동안 오면서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는 이 헷갈림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 본인도 알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면 첫 꼭지가 딱 따져서 첫물에서 끝물까지 그대로 가야만 유지할 수 있는 신이기 때문에 인간 세옹지 마라 자기가 결혼도 했고 자식도 놓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물들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그 신들이 전혀 내려오지 않고 벌점만
많기 때문에 다시 그거를 이 제자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면 일단 모든 신들은 배제를 하고 자기가 결혼을 하고 양쪽 집안에 가정을 잃었지만 그 벌전에 의한 참선을 하다 보면은 A파트가 됐든 B파트가 됐든 다 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신당을 없애지 않고 그 가리를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 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주를 가진 사람은 이 띠 중에서 이 육식갑자 띠 중에서 겨우 이렇게 우리가 이제 뭐 소띠라든지 말띠라든지 뭐 무슨 띠 이렇게 띠가 있는데 12간지 중에서 정말로 60년 만에 하나씩 둘씩밖에 안 나는 제자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제자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제자이기 때문에 아주 상위 1%의 청수기 때문에 그 물로 돌려놓기 위한 지금 프로젝트를 하지 않으면 뭐 여기에 벌전에서 불리지도 못하고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없애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뭐 안고 불리지도 못하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도윤 선생님이 지금 그 얘기 하셨잖아요. 저는 이렇게 빌고 이렇게 근데 제가 그 처음에 신을 받았을 때는 굿하고 손님 보는 게 좋았거든요. 근데 다시 신당을 모실 때는 그냥 나는 기도만 하고 싶다. 손님을 안 봤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무당이야. 손님 안 보면 어떡하고 부단하면 어떡해. 이렇게 해서 그건 그렇죠. 라고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이 지금 말씀 들으니까 왜인지 이제 이해가 가고 내가 왜 그런 마음 자꾸 들었는지도 이해가 가고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렇게 마음이 자꾸 들었던 게 선생님 얘기를 들으니까 아 나한테 그런 이제 신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게 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제가 기도를 갈 때 할머니가 이렇게 참으로 가라 그리고 많이 닦아라 닦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자식들은 다 괜찮아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게 선생님 말씀하고 제가 들은 할머니 말씀하고 일치를 하는 것 같아요. 예. 오늘 날에 무엇에게 나는 우리 김씨 제자 그래 인간이 살아가면서 인정사정은 알겠다 응? 인간이 살아가면서 인정도 알겠고 사정도 알겠다 네 사주팔자에 아내도 없고 엄마도 없고 여자도 없는 걸 왜 몰랐어 네가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건 아니지만 벌을 따져보면 너가 애미가 벌이고 너가 할매가 벌이다 이제 와서 20년 동안 여기저기 다 찔러보고 이제 와서 선생님이 온다 하니 얼마 전부터 네가 여기다 신청해야 되겠다 생각하니 결론이 거기에 닿으니 계속 신도 와서 아가 너는 이런 신 아니다 혼자 맑고 깨끗하게 죄 닦음을 해라 신사 닦음을 해라 신명 닦음을 해라 춤추고 노래하는 신도 아니다 온들 다 잡고 다 파괴가 난다. 다 욕심 안 나겠어. 김신, 상미, 니는 니대로 욕심이 날 거고 천신에서. 시집가지 말고 맑고 깨끗하게 살아놨냐니. 그 룰을 어기고 규칙을 어기고 시간을 어기고 인간이 사는 땅으로 넘어와버렸어. 넘어왔는데 여기에서도 좋은 신랑을 못 만나게 해. 상식적으로 이해 안 가는 사람의 행동을 하니 그러면 내가 너무 억울하면 억울해서라도 제대로 물으러 갈 거 아니야. 제대로 된 선생님한테 인연을 지을 것이고. 그러니 오늘날에는 제자라고 불러볼까 상자라고 불러볼까 태어나기는 다이아몬드로 태어났는데 돼지목에 진주다 지금. 가치도 없고 냄새 나는 곳에 처박혀갖고 그걸 팔면은 빛을 발해서 이 모든 식구들이 다 잘 먹고 사는데 돼지목에 걸려있으니 돼지 모가지를 자르지 않는 이상 그 다이아몬드를 가져오기는 힘들고 뻘이 쳐다보고 해먹지도 못하고 뻘이 쳐다보고 다 죽어가고 있다고 지금 이해가 가나? 네가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 그럼 저 새끼들이 하루하루 사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다라는 걸 그러니 오늘날에 무엇 생각나는 우리 김씨 제자 몰랐던 게 있으면 다시 한번 더 깨우치고
알아가고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알아서 네 손끝으로 지문이 닳도록 피가 나도록 빌어서라도 네 죄는 네가 닦고 저 새끼들은 살 수 있도록 열어줘야 천기를 거스르지 않고 3년 동안 밤낮 주야로 네가 빌어서라도 그 죄를 닦고 나머지 인생을 천기라도 받을 수 있어서 남한테 일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내 글이 살겠습니다 하면 이것이 성공인 거고 그렇지 않으면 해봐도 소용이 없다. 나누어서 해야 되는 굿을 지금 팩트로 일단은 열어줄 것이니 그러니 어찌 이 가정 명단에다 조상 출창 왕래를 놓던 부정이 없을 것이며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상문화 부정이고 동토의 부정이고 산신의 벌전, 용궁의 벌전, 칠성의 벌전이고 사주 안에 들은 신살의 벌전이다. 이것을 모르니 파괴가 들었고 충살이 들었고 해가 들었고 격파가 들어서 이렇게 산 사람들이 살아갈 때 마디마디 고비고비를 느끼고 있으니 차례차례 제차례로 부정경쟁 거들어 한번 가봅시다. 오늘날에 예. 정사생이 나는 이시아 가정, 을묘생이 나는 김시아 가정 안에 예. 오늘날에 정사생이 나는 이시아 가정 여기 증조열의 할아버지 타살같이 가고 예. 자살같이 가고 오늘날에 조부 할아버지 자 청춘에 예. 가고 사몽에 가고 예. 무인생이 나는 우리 김씨 저 딸내미를 봐도 조부 할아버지 때 할아버지 한 번에 할매 두 번 여기에 무자 할머니 새끼 새끼 내 새끼 하고 저 딱 들어붙어 있다. 너한테 왔다 갔다 하니까 다른 자식보다 자를 제일 많이 낀다 니가. 솔직히 밑에 것들 눈에 들어와? 의논을 해도 자한테 하고 신 얘기를 해도 자한테 하고 왜 빌어놨던 김씨 가정, 이씨 가정에 조모 할매 무자 할머니 한이 되고 원이 되고 저쪽에 와서 자만 보면 눈물 나게 하고 불쌍하게 하고 안 됐게 하고 자꾸 챙기려고 하고 그래 오늘날에 타살같이 갔는 조부 할아버지 앞을 딱 서서 가슴에 칼을 딱 품고 들어서서 네 잘 되나 한번 보자. 우리 가정에 시집을 와서 이렇게 자식을 놓고 정윤이를 낳았을 때 알아달라고 이 원통함을 알아달라고 내가 타살같이 이렇게 죽고 보니 장가를 갔다 해도 가정은 못 이루고 살았고 내가 타살같이 이렇게 가고 보니 한이 되고 원이 되어서 한 잔 술에 풀어보자 너희 신랑을 끌고 눈 돌게 해서 아무 이유 없는데 그랬겠나 눈 돌게 해서 니한테 가슴 아프게 여기 찌르게 하고 가슴 아픈 짓거리 하게 하고 이 가슴에 불 붙게 하고 이 가슴을 니가 치면서 울도록 만들었다. 예, 이 가슴에 내가 칼이 꽂혀서 이 원한이 아니 풀리는데 가슴에 꽂히는 말, 가슴에 꽂히는 행동 술이면 술, 여자면 여자, 바람이면 바람 우리 한번 알아달라는데 우리 한번 알아달라는데 우리 집안에 뭐가 있노? 우리 집안에 상관은 우린 다 깨진 집안이다. 부모가 있어서 저 아들이 덕이 있겠나? 너가 본신랑 집 얘기한다. 덕이 있겠나? 부모 덕이 있겠나? 언니 너 만나서 우리는 한때는 행복했다. 왜? 신기 있는 네가 김씨 가정 상민 너희 집 어떠만한 가정인데 옛날에 삼정수 유판서 나던 가정이고 재물에도 포부지고 인간에도 포부진 가정이다. 우리는 그 마음 못 빼앗다. 배우고 싶었지만 못 빼앗다고. 그래 우리도 옛날에 용신의 업을 모시고 용신의 업 내려오다가 증조 열애 때부터 다 깨지고 조모의 열애 때 자들 지금 할매 둘일 때 그때는 신주단지 모셔놓고 용단지 용신의 업으로 우리 모셔놓고 빌었다. 너가 시험에가 안 빌었고 그리고 네가 시집 왔길래 얼큰나 잘 됐다. 이제는 우리 원정도 풀고 우리 포부도 풀고 너가 친정열의 신들이 아주 급수가 우리가 고등학생이면 너는 대학생이었다고 그래 대학생 며느리가 우리 집에 시집 오는데 내 뜰 안 좋았겠나. 그래서 하루를 지내보고 한 달을 지내보고 1년을 지내보고 자식을 줘봐도 네가 몰라주니 나는 내 자손을 실어서 천지 우주 훈관을 못하고 네 가슴에 못이 베키는 짓거리만 우리가 골라가 했다.
그러면 하마나 네가 저 새끼들 들쳐없고 내가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어가 물으러 갈 줄 알았다. 근데 고집 센니? 고집 센니 어쨌노? 나는 네 없어도 사니까 됐다마. 새끼들 내가 키우면 되지. 그래 박씨 어마이 하고 니하고 물고 닦으면서 저 새끼들 안 키웠나? 어? 그러니 오늘은 내가 너를 싹 다 닦아서 가시라고 하니까 갈 것이니 그리하라 짐작하라. 김씨 가정에, 예. 아까 중에 내가 그랬잖아. 김씨 가정에는 여기 이제 할아버지 자, 형제 자, 청춘에 일찍 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할머니 집, 할매겠지. 김씨 가정, 이제 두 번째 남자. 여기에 김씨 가정에 할매 집에를 증개축을 하고, 대문을 고쳤는지 흙을 다 파고 해갖고, 이거를 우리가 자파살이라 그래. 성주에 자파살이 들었고, 조항에 자파살이 들었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우리 아들이 혈병에 걸릴 수밖에 없다. 우리가 흔히 말하면 풍토병이라 그러거든. 옛날에는 뭘 이제 요새 같으면 잘못 먹어가지고 계속 피가 마르거나 피가 돌거나 피가 없어지거나 이런 병이 들어서 의학적으로는 그게 이제 백혈병이라 하더라도 근데 이 아이의 증세가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아팠는데 두 번째는 점점점 심해지면서 내가 볼 때는 이 집을 고치면서 조항이나 부엌을 고쳐가지고 눈 쪽에 이렇게 시신경이 안 좋거나 봉사 주력이 들어오고 귀도 지금 들어오고 벙어리 줄도 들어오는데 눈을 제일 많이 친 것 같다고. 귀는 이제 처음에 안 좋아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좀 약간 떨어지는데 그냥 유지를 하고 유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눈이 자꾸 이렇게 감고 뜨면 바로 안 보여가지고 지금 검사 중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벌전이 이 혈병이 있는 것만 해도 억울한데 이 혈병으로 인해서 눈이나 귀, 입 같은데 시신경이 죽어서 요새 같으면 당달봉사 눈은 떴는데 잘 안 보이는 이런 줄이 들어온다. 그래서 정축의 벌전이요, 개축의 벌전이요, 토신의 벌전, 문칸, 대문장, 수문장의 벌전이고 조항의 벌전이고 집터 여기에 아궁이를 고쳤는지 이 할머니가 이 집을 지어놓고 다 대수대명을 못하고 돌아가셨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래 상문 주당에 그 주력이 있으니 이 새끼한테 더듬어서 할매가 더듬어서 저 수야한테 오다 보니까 이 아이가 조상 가문을 맡다 보니까 이 시신경에도 지금 문제가 생긴 것 같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약을 먹어도 약발이 들어서야 되고 침을 맞아도 침발이 들어서야 되니 그거 다시 한 번 더 벌전을 벗겨줄 것이니 그리하라 짐작하라. 김씨 가정에도 타살같이 갔던 할아버지가 계신다. 조부자 돌아오면 하고 돌아오지 못하고 타살같이 죽은 조상이 있다. 그러니 내 고향을 암을 주고 일신이 고변수가 들어서 그 살같이 타살같이 죽고 보니 그 줄이 우리 지금 을묘생에 나는 김씨 대주한테로 제일 많이 들어온다. 그러다 보니 이 대주 형제 일신이든 친구 간에 급살같이 타살같이 갔는 영가가 앞을 섰다고. 그래 사구살로 났든지 그래 사고의 급살 그게 지금 또 들어오면서 수야한테 계속 출라왕래를 하면서 온몸이 아파 죽겠다고 온몸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피가 도는 곳이라면 다 아파 지금 병명은 혈행병이지만 그래서 고통이 억수로 심하다고 온몸이 마디마디가 그래서 급살같이 갖는 이 타살을 다시 한 번 더 닦아줄 터이니 그래야라 짐작하란다. 그리고 정사생에 나는 이시아 대주를 보니 저 대주 집안의 주력을 또 보니 너의 친정열에 김씨 말고 엄마의 외가 박씨 부리에서도 여형제 이모자 아파서 죽었어? 네 아파서 17살 된가 18살 그래 새파랗게 죽은 젊은 청춘 여자아이가 앞을 서서 아이고 신세 타령을 하고 너를 데리고 벌써 20살에서부터 남자를 알게 했고 가정을 꾸리게 했고 자기가 아파서 죽다 보니 그 아픔이 어디로
저 수유한테로 또 타고 넘어오고 자식 새끼한테. 그래서 온몸이 꼬랑꼬랑 어째 보면은 엄마의 형제자 가가 우리 같은 제자였다고 신병무병이었을 수도 있다고. 그래 혼자 얘기하고 혼자 무병해 혼자 신병해 시리시리 말라가지고 그렇게 죽었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래 제일 먼저 이씨 가정에 할머니 무자 할머니 들어올 때 이 박씨 가정에 여혼신 여기 딸내미한테 출라왕래하고 그 다음에 너한테는 꽃대신이다 원앙대신이다 원앙상사 남자를 보면 그립게 하고 목매게 하고 사랑에 목매고 도술에 목매고 신당에 목매고 근데 지금은 그 여혼신이 앞을 서가지고 선녀도 되고 대신도 되고 하면서 절대로 신랑 바깥에 나가지도 말고 우리가 딱 죽어도 여기서 죽고 살아도 여기서 살자고 이 안에서만 맴돌게 만든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 그렇게 하면서 누구한테 수혜한테 가서 또 온몸을 아프게 마디마디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 그래 타살같이 갔던 대감이랑 그 다음에 시아버지 형제 일신 작은 아버지 그 다음에 어릴 때 죽었던 또 형제 일신 그 다음에 너희 신랑의 친구자 앞을 서고 이 저기 박씨 가정에 청춘에 갔던 이모자 그 다음에 이씨 가정 너희 원래 신랑 정사생이 나는 이씨 거의 고모자 이렇게 다 앞을 서가지고 한번 해보자고 원앙상사 내가 되고 그래 선녀줄에 앉아가지고 고상한차 고고한차 가면서 생각을 많이 하게 하고 뚫고 못 나가게 했다 이 말이다. 그래서 오늘날에 들었을 때 지금 현재 지금 너희 신랑은 되게 어? 여자 여자 한 스타일이다. 내성적이라고. 그래 남자가 이래 생겼다고 여성스럽게 행동하는 건 아니잖아. 얘네들이 뭐 걸어갈 때 어? 이렇게 걸어가나? 우리 실장들이 그래 안 걸어가잖아. 그냥 남자다. 근데 말을 할 때는 아 그렇고요 저렇고 이렇게 내성적이고 싹싹한 편이라고. 그러면서 여기에 또 오는 허주 쉽게 말해서 네가 구슬하면서 이 선생 저 선생 갈라붙이면서 거기에서 꽃대신이라 신말명 불이들이 불리던 말명 불이들이 거기 법당에 앉아있던 귀신들이 한 번씩 너 간 보고 타고 들어와서 너희 신랑한테 가서 했다 뺐다 말 안 하고 앙코엄하게 신랑한테 말 안 하고 잘 삐지고 네가 알지 누가 알겠노 이렇게 눈치만 잘 보고 눈짓하고 안 그런 척하고 자기는 그런 사람 아닌 척하고 고고한 척하고 네 잘났으니까 네 알아서 해 이라고 거기 이제 허폐가 디비지는 거라. 그러면서 여기 할머니하고 그 말명 불위의 귀신들이 와서 이렇게 진을 치고 있었던 거 오늘은 싹 닦아줄 것이니 그리하라 짐작하란다. 제자라고 불러볼까 상자라고 불러볼까 천상옥경의 길문 열고 천지자오시명님 내 모시고 만조백간의 하의를 받아 1월 성신님 대동하고 1월 용궁천왕에서 길문 열어서 궁마마 대신 손길 잡고 궁선녀 손길을 잡아 오늘날에 잠시 잠깐 들어서네 옛기 이놈의 제자야 눌레나고 빌레나고 더럽고 아리고 추적고 오늘날에 들어서네 이 가정 명당의 주인공이 누구더냐? 주인공 없이 마차가 길도 없이 내비게이션을 끌고 마차의 아이들을 데리고 떠나는 형국이다. 정처 없이 너는 처녀로 혼자 살면서 인간의 기탁을 하지 말고 그 누구와 몸을 섞지 말고 눈으로 본 것, 귀로 듣고 온몸을 다 바쳐서 천기를 받드는 제자가 분명하고 오늘날에 들었을 때 1월 용궁천왕의 길문 열어 용신님 내 물할머니 성씨를 잡고 천국마마 대신 내 아니시라 내가 올 때는 그냥 왔겠느냐 칠성님 대동하고 높은 당에다 칠성당에다 불을 켜고 낮은 당이 제석당에 불을 켜고 1월 용궁천왕의 길문 열어 84,000 제대신장 동참을 하고 오방신장 앞을 세워 쌍무지개 다리 놓고 외무지개 서기 잡아 내가 왔건만은 내 이놈 내가 너를 버린 지 언젠데 살고 싶으냐? 아버지 시비를고 엄마 배빌릴 때
저 하늘이 열리는 무어생에다가 8월 18일 생 너한테 점지를 냈을 때는 하늘도 갈라세우고 땅도 갈라세우고 산도 갈라세우고 물도 갈라세우고 인간 세계에서도 갈라서서 남들과 다르게 가보자고 준 사주가 분명했건만은 오늘날에 아버지 씨 빌리고 엄마 배 빌리고 태어나서 네가 보는 것도 나쁜 것은 보아서도 아니 되고 귀로 들어서도 아니 되고 입으로 옥을 지어서도 아니 되고 너의 몸은 수화천경이라 연자 나비처럼 한 털에 한 티끌도 먹음이 없어야 되기를 되는 것인데 신체가 오늘날에 들어서고 보니 개똥에 차밖에 있는 거라 똑같다. 냄새나고 눌레나고 피 비린내나고 조상 등청 아래 위로 출장 왕래를 하면서 이걸 지켜보자 하니 기가 차고 매가 찬다. 그러니 신의 눈은 가려놓고 신의 귀도 닫아놓고 신의 입도 닫아놓고 몸주에다가 덕지덕지 조상 가물에 귀신 가물을 넣어놓고 있으니 앞도 안 보이고 뒤도 안 보이고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판단해야 될지 신은 예감 앞으로 다가가고 직감 앞으로 다가가고 사려 깊은 생각 앞으로 다가가고 마음 천심인데 다가가고 옳은 걸 볼 때 다가가고 옳은 말을 들을 때 옳은 말을 할 때 신이 접을한다. 신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느냐. 오늘날에 들으서니 우리 김씨 가정 너희 친정녀래 김씨 가정 옛날이라 그 옛적이라 갓날이라 그 가짝이라 산만 봐도 예불 드리고 물만 봐도 예불 드리고 이 가정 명당에 아버지 씨비고 씨 빌리고 배 빌리고 태어났건만 너는 하늘에서 점지하는 별성지가 똑같고 옥황상제의 딸이었던 걸 왜 몰랐더냐. 인간 세계에 나무꾼한테 잠시 잠깐 시집을 왔건만은 이게 네 세상인 줄 알고 이렇게 다 쩌지레를 해놓고 어느 온 줄을 알겠느냐 간이 간 줄을 알겠느냐 예감이고 촉이고 경우다 규칙이고 질서고 그 규칙을 어긴 죄 그 벌 지금 달게 받고 있다. 이 칼날 같은 시국에 헤매고 사는 거를 3천년이고 5천년이고 송건니가 맷돌같이 갈리게끔 보고 처절하게 후회하게끔 해볼까 안 해본 것도 아니다. 허나 미물이 너를 갈바 무엇하겠느냐. 나는 또 기다리면 되고 또 닦아서 공로 달라는 할머니들 따라 제자 찾아 내가 선택하러 가면 그뿐이다. 알아주지 않으니 이해하지 못하니 경우에 벗어난 행동을 하니 경우에 벗어난 마음 경우에 벗어난 생각을 하면서 괜찮겠지 괜찮을 거야 내 고집에 내 아망에 모든 걸 다 막아내고 내 좋은 것만 내 몸에 혈기가 흐르니 귀신이 타도 좋고 신이 타도 좋고 내 눈에 보이고 들리는 것만 내가 꿈으로 꾼 것만 옳다 하니 융통이라고는 일도 없고 눈치라고는 일도 없는 너희들한테 신에서 알아서 짐작하고 저게 저런 뜻이구나 깨달음 아이나 개나 물어주란다 알아도 모르는 척 몰라도 모르는 척 아 이게 원리가 이렇게 되고 순리가 이렇게 돼 아 경우가 이렇구나 하고 깨닫고 가기에도 바쁜 세상에 너의 몸주로 중국으로 사시 대감 들어서서 너를 쥐어볼까 살려볼까 넘시럽고 구시럽고 쪽팔리고 요새 말로 경우가 얼마나 바르시고 얼마나 규칙에 의해서 약속에 의해서 뱉은 말에 의해서 행동하고 움직이는 분인데 우리들의 신이 오라면 너가 가지고 있는 신은 10이야. 그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절대 제자한테 주지 않고 그 룰을 지키지 않으면 절대 줬던 것도 뺏어가고 있다고는 보여주나 그 이상은 안 해줄 것이고 그걸 왜 몰랐느냐. 그래서 너를 두고 1월 영궁천왕에 물 한 그릇 두고 지금에 있는 신당은 싹 다 없애란다. 조상들이 앉아서 귀기 다툼을 하고 기각 다툼을 하고 기여 다툼을 하고 내가 요 자리가 내 요직이다. 기각 여기까지가 내 나와 발이다. 기여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나한테 계속 심어줬던 저 귀신당을 싹 다 없애란다. 그래야 조상이 주상 줄창 왕래를 놓지 않고 지금부터 따라온다면 살려줄 것이고 물 한 그릇이라도 신이 온다. 해와 달을 그 물에 담아서
내 가슴에 안한 받아 갈 생각이고 3년 동안 죽어라 딱 뜬다면 저 새끼들을 살려주고 그 다음부터 신에서 너한테 쓰실 요량이면 청기를 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네가 안고 저 새끼들 안고 다 자폭이다.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저 아이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너의 우리로 태어난 죄로 그 울타리 안에 있었다는 죄로 너희들이 주는 비료인지 설탕인지 그거 먹고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고. 더 이상은 저 귀신당에 매이지 말고 따라오란다. 그러면 알 일이 있을 것이니 하여 이 가정 명당 안에 벌어질 대로 벌어졌는 살해살수는 내 걷어주고 아니 좋았던 거는 싹 다 걷어서 감고 갈 것이니 그리하라 짐작하란다. 첫 번째로는 네가 제자가 되고 안 되고는 관심이 없다. 네가 만들어놨던 이 인연들이 다 파살을 맞았다. 만지면 만지는 족족 깨질 것이고 그래서 움직이지 않고 맑고 깨끗하게 닦으라 하신다. 첫 번째는 아들의 명. 두 번째로는 이렇게 잘 닦아야 아들이 되었든 딸이 되었든 엄마가 저 아이를 지켜야 될 거 아니야. 너를 살려두는 목적은 저 아이를 살리라고. 그래서 지금부터 다시 한번 열어줄 것이니 그리하라 짐작하고 잘 따라오란다. 네 이만큼 일러주고 상당실에 자정해서 가정명단에 골깊이 기울 것이니 그리하라 짐작하란다. 경인생에 나는 우리 김씨 수야 이 칠성의 명이여 보자 잠시 잠깐 닦아내자 들어서니 여기에 누가 개고기를 먹었는데 김씨 가정 누가 개를 다루며 누가 개를 키우며 개, 강아지는 저희도 키우고 그러니 새끼를 데리고 간단다 어떻게 할래 어? 이 칠성하고 개하고는 상극이다. 개를 다루거나 개를 먹거나 개를 기르거나 이 칠성 고를 풀어보니 저 아이 수명장수 대수대명을 풀어보니 저 아이는 깨끗하게 태어났건만 애미 네가 응? 애미 네가 감히 개냐 새끼냐 정해라. 새끼냐 개냐 정해라. 아니 강아지는 제가 키우는 게 아니고 제가 키우는 어쨌든 새끼냐 강아지냐 새끼죠. 정리해라. 사람 살리고 싶으면 오늘날에 오줌 싸고 똥 싸고 비리고 누리고 아리고 처지고 눅지고 칠성에는 뭐라대 맑고 깨끗한 청수다 털 한 개가 떨어져도 안 되고 먹물 하나가 떨어져도 안 되고 신에서 눈을 안 열어준다. 약을 먹어도 약발이 들어야 되고 침을 마셔도 침발이 들어서야 되잖아. 가면 갈수록 지금 안 좋아진다. 어? 가면 갈수록 식구들이 서서히 목을 조르고 있다고. 아무리 이런 걸 안 믿어도 네가 제자잖아. 어, 제대로 말문도 안 열리고 그거 한 거를 신으로 앉혀주는 사람들이나 신을 모신 사람한테 개가 들어와야 되는지 키워야 되는지 먹어야 되는지 다뤄야 되는지도 안 가르쳐주는 거나 오늘날에 들어서서 잠시 잠깐 이렇게 닦아는 주나 신랑 정리하고 정리할 부분은 싹 다 정리해. 사람 살리고 싶으면 아무리 제자가 닦아주고 어? 애미보다 이 원력으로 닦아준다 한들 환자가 노력 안 하면 그 수술이 돼? 이 가정 명당에 씨로 태어난 죄로 어찌 되었건 칠성님 전에 대수대명으로 닦아달라 하고 은하수 다리길 다리발을 열어서 명다리 복다리를 한 번 더 걸어줄 터이니 그리하라 짐작하란다.
아, 왜 이제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도 가고, 제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명확하게 이제 노선이 정해져 있고, 선이 정해졌고, 그러니까 지금 마음은 편해요. 네. 그러면 이제 저 집을 정리를 하고. 네네네. 뭐, 쌤 말씀은 저 거를 다 정리를 하고. 네네네. 정리를 하고 이제. 어떻게 해라 이렇게 딱 그 분들만 네네 그러니까 무타고 전보고 하는 게 아니라 예, 기도만 예. 그 막내는 이제 좀 아프지만은 네. 그래도 좀 사장님께서 이제 좀 잘하면 네 해결 먹는 게 어렵다 그죠? 예. 그래도 일단은 믿고, 그러니까 믿기로 했고 따르기로 했으니까 해야죠. 예. 이번 사례자 같은 경우에는 천물이라고 우리 같으면은 처음에 태어났을 때 자기 직성대로 가지 않으면 신이 내려앉아서 불리기 상당히 힘든 사주거든요. 그러나 신의 불이가 워낙 세다 보니까 자기가 선생의 손을 잡거나 법사의 손을 잡고 일을 떼갖고 그 사람들한테 자기는 앉아있고 일을 청배를 해서 먹고는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신에서 거부하기 때문에 이 제자가 자기 입으로 말문을 하고 자기 입으로 공수 주지 않는 이상에는 제자를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처음 태어났을 때 인간으로도 인업에 이 인연을 안 짓고 남편이라든지 자식이라든지 없이 천물에 그 태어난 자기 신감으로 죽을 때까지 그렇게 가는 성직자 같은 그런 사주를 가진 분이에요. 그래서 뭐 총각도사다 뭐 처녀보살이다 하는데 그들도 처음에 처녀의 신이 처녀 때 신을 받았다 해서 처녀보살이라 하지 결혼을 하고 자식을 놓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영이 많이 갑니다. 그리고 이 특이한 사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일반 무당들이 육군 해군 공군이라면 지금 특전사 중에서도 보직이 아주 까다로운 그런 신인데 아주 이게 경우가 바르고 이제 경직이 돼 있고 약속과 규칙, 룰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지켜져야만 갈 수 있는 그런 천신이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나게나 부려가지고 신구슬하고 가리구슬 한다고 신이 오지는 않거든요. 신의 부리는 굉장히 세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거의 신녀로 가는 확률이 많지 무당으로 가는 확률은 많이 없거든요. 천기를 읽고 천기를 해석하고 신에서 주시는 말씀을 내려서 뭔가 이 사람들한테 교육이 되고 사감이 되는 그런 신이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적으로 칼을 들고 무당을 하기에는 조금 힘든 그런 사주예요. 그러나 이제 일반 무당들보다는 신녀로 갈 확률이 굉장히 많고 신녀는 신을 딱 위하고 신을 신봉을 하고 세상과 거리를 두고 이렇게 가는 신인데 이 상황이 계속돼서 이렇게 가다 보면 파벌이 생기고 티격이 생겨서 신감이 이제 자식들한테 퍼지게 되는데 그렇다고 자식들이 툭 터지는 그런 신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종교인으로서 이렇게 많이 참선을 하고 기원을 하는 신이지 막 불려서 재주재간을 부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갈래를 어느 정도 잡아주고 집에서도 참선을 하고 신을 신봉을 하고 이렇게 빌고 닦는 그런 신으로서 그런 사례자로 이제 이거 길을 밝혀줘야 천기를 읽고 그 다음 있을 일에 대해서 구분을 보고 하는 그런 신이기 때문에 일개의 가정점사를 보거나 하는 그런 신들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고 찾기도 힘들고 부리기도 상당히 힘든 그런 신입니다. 그래 지금에 있는 이 솔루션은 저렇게 불림신명으로 신당을 차려놓고 각기 조상들을 앉혀놓는 게 아니라 신당은 퇴송을 해야 되고 자기가 100일 기도 끝에 첫 번째는 자식이 아프기 때문에 자식의 명운을 빌고 두 번째로는 남아있는 자식들의 이제 씨가 다르고 이렇게 다르지만 각 가정 안에 명운이 먼저기 때문에 빌고 세 번째로는 이 천기를 받을 수 있고 별자리를 보고 해와 달을 보고 그 다음에 이 천기에서 흐르는 기운들을 몸에다가 많이 실어서 용신의 업양으로 참선을 하는 제자로 먼저 열어줘야 된다고 그래서 3년 동안에는 그렇게 살고 보면 신에서 그 천기를 읽게 되고 어느 정도 좌정이 되고 나면 제자한테 이 천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손님들과 이렇게 영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열어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